네, 이번에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성체 외곽 런이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러 왔습니다. 성체 외곽 런은 이 백야협곡이라는 데 보면 성체 외곽이라는 임무가 있어요. 이게 어려움 난이도에서는 임무 몬스터를 처치하면 궁극 반응로라던가 아니면 저런 모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몬스터를 최대한 많이 잡는 편이 좋은데 이 성체 외곽이라는 데선 몬스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. 상당히가 아니라 아주 무더기로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.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몬스터가 아주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을 올리기에도 좋고요. 아니면 무기 숙련도, 그러니까 숙련도도 경험치잖아요. 그 경험치를 올리기도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시작한 다음에 쭉 앞으로 가요. 아, 참고로 제 버니 스펙은 지금 이렇습니다. 체력 7900에 방어력 22000. 누가 봐도 세팅이 덜 됐죠. 그죠? 제 조련사 DPS는 34만. 아, 이거 잘못 끼고 있는 거다. 잠시만요. 요거 껴야 돼. 일단 38만 정도 나옵니다. 반응로는 요런 거 끼고 있고요. 지금 이 성체 외곽 런에서는 버니 같은 경우에는 솔프를 하기가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세팅이 덜 된 버니로도 충분히 깰 수 있거든요. 아니, 깰 수 있다가 아니라 돌 수 있거든요. 아, 그리고 물론 웬만하면 혼자 도는 게 훨씬 편할 테니까 그 들어오실 때 비공개로 해놓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기로 와서 임무 시작을 누르고요. 잡몹들이 몇 마리가 나와요. 잡아줍니다. 근데 잡몹 한 무리를 잡고 여기에 두 번째 무리가 나와요. 저 위에 세 번째 무리가 나옵니다. 얘네까지 잡아주면 기본 준비는 끝나는 거예요. 유진이다.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. 그럼 이렇게 ABCD 네 군데를 활성화하게 되는데, 내 생각이 자,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활성화할 거예요. 그래. 활성화한 다음에 숨으면 되는데 숨는 장소는 사람마다 부탁한다. 완전 다릅니다. 커뮤니티 보면은 참 기발한 곳에들 숨어요. 다 활성화하고 와서 요 계단 아래 여기 숨는 사람도 있고요. 여기 숨어도 안 들켜요. 그리고 저 바위 뒤라던가 이 언덕 뒤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쭉 가면요, 이 C 뒤에도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. 내려가는 길? 아무튼 예, 요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여기에 서 있으면, 저기에 서 있으면 원거리 몹들이 여기서 쏴요. 그러니까 한 칸 더 내려가면 거기까진 못 때려요. 네, 거기 숨어도 되고, 아니면 요런 절벽 위였나, 여기 맞나? 아무튼 절벽 위라던가 그런데 숨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. 그래서 찾기 나름이고,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저 참고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A 열고 B 열고 C 열어요. 이게 메인 스토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던 미션이잖아요. 여기가 원래 아이고, 이걸 활성화하면 몹들이 미친 듯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몹들이 발판 위에 잘 안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여기서 한번 죽어주면 차라리 편하죠. 몹들이 계속 나와요. 내가 안 잡아도 계속 나와요. 아, 참고로 이거는 자기가 스펙이 딸려서 하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. 딱히 이렇게 뭐 계단 옆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이곳저곳에 그냥 숨으시면 돼요. 저 A에서 한번 죽는 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, 내가 하다가 어딘가에 숨었는데, 이건 로머예요. 몹들이 새서 나온 게 아니라 로머, 돌아다니는 분들, 그냥 임무 몬스터 아니고. 어쨌든 하다가 숨었는데 지금 이렇게 A 발판이라던가 B 발판이라던가 주로 A가 그러는데 저 게이지가 차오르면 안 좋아요. 게이지가 만약에 끝까지 차올라서 100%가 되면 A에 할당된 몬스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어주는 거예요. 만약에 차오르지 않는다면, 혹은 자기가 기가 막힌 데에 잘 숨었어, 그래서
A에도 몬스터들이 발판을 밟고 있어. 그러면은 게이지가 안 차겠죠? 그럼 죽을 필요는 없어요. 거기 가서. 아무튼 자 그럼 이걸 언제까지 숨어있느냐. 저 제한시간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. 저게 대충 5분 될 때까지 숨습니다. 숨어있습니다. 굳이 딱 5분이 되어야 된다거나 뭐 6분 30초면 안 되나요? 뭐 그런 건 없어요. 굳이 5분인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를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. 단순히 그거. 그럼 이제 이 5분 동안 뭘 하느냐. 네, 정리하세요. 이건 한 판 돌고 땡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도는 거잖아요. 네, 분해하세요. 그냥 계속. 로머가 또 왔나 봅니다. 아 로머가 아니죠. 샜네요. 셀 수도 있지. 잠깐 기다려. 이제 알트탭 하고 그냥 인터넷 보셔도 돼요. 어? 몬스터가 샜는데 그런 말하긴 좀 그런가? 옆에 화면이나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유튜브 보시는 게 낫겠네요. 근데 기막히게 잘 숨으면 어차피 몬스터들이 나한테 다가올 일은 없어가지고. 아까 말했던 저기 바위 뒤라던가 그런 데는 몬스터가 안 때리긴 해요. 전 그냥 귀찮아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. 저도 참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어요. 어디가 가장 덜 맞을까? 어디가 로머가 오질 않을까? 아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임시로 천둥우리를 끼고 있는 건데 천둥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. 참고로 그냥 아무거나 끼고 있어도 됩니다. 어차피 번이로 공격을 할 일은 딱히 없어요. 조련사는 누구나 갖고 있을 테니까. 모듈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래서 얼티밋을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반 캐릭터한테 이 소켓 타입 부여나 최대 수용량 증가 저런 걸 써주기가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못 쓰겠어요. 차마 안 쓰다 보니까 캐릭터 성장에 한계가 있고. 지금 대충 6분 정도 됐는데 한 30초만 더 있을 거야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하기 전까지 얼티밋 글레이 파밍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 6%가 괜히 6%가 아니더라고요. 얼티밋 캐릭터 파밍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캐릭터 만든 게 프레이나, 샤렌, 엔조, 벨비 이렇게 네 개인데요. 얼티밋은 차원이 달라요. 엔조도 좀 많이 더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티밋은 차원이 다릅니다. 전부 다 어려움에서 해야 되고 보이드 유감도도 그 단량체 같은 보이드 조각을 30몇 개씩 묶고 막 그러다 보니까. 어쨌든 이제 출발할게요. 자 번이니까 돌다가 자 이제 V가 찼죠? 치고 돌아요. 이거 렉 걸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. 몸이 너무 많아서. 타임 때 이런 거 그냥 싹 먹어줘도 되고. 아 그리고 엔조 같은 애들 재료로 들어가는 고도화 신경회로라고 있잖아요. 고도 신경회로인가 아무튼 그거는 지금 저 노란 이름표 달고 있는 친구들 죽이면 줍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고도화 신경회로인가 그거 파밍하기도 참 좋아요. 근데 고도화 신경회로가 내가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ESC인데 임무 중단하시면 돼요. 임무 중단을 해도 드랍된 템은 먹을 수 있으니까. 다 잡았으면 중단. 이 임무를 끝까지 할 필요 없어요. 끝까지 하는 것보다 ABCD의 모인 목들 다 잡고 나면 중단하고 다음 판으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. 이렇게 하면 한 판에 이제 카이퍼 조각 17,000개 정도, 골드는 28만원? 그 정도 먹을 수 있어요.
그리고 한 판에 몇 분 안 걸리죠. 지금은 제가 계속 막 쓸데없는 설명이라던가 그런 걸 하면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10분이란 녹화 시간이 흐른 거고, 그게 아니면 네.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돌고 나서 다시 가서 바로 또 임무 시작을 누르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파티 플레이보다 그냥 버니를 쓸 경우에 솔플이 훨씬 편하고, 파티 플레이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 성체 외곽런을 전부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나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가서 싸울 테니까. 근데 몹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에, 혹은 몹을 쌓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면 임무가 그냥 진행이 되죠. ABCD가 그냥 100%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런을 도는 의미가 없어지니까. 그쵸? 그러니까 기약이면 솔플이 나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버니로. 물론 버니 말고 얼티밋 글레이 같은, 아니 얼티밋이란다, 그냥 글레이 같은 캐릭터, 걔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. 왜냐면 글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한 런처 빌드가 있으니까, 그런 걸 쓸 경우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이렇게 따라하세요. 꼭 이게 아니에요.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있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, 저는 그저 커뮤에서 정보 주워 들어가지고 이거저거 해보는 사람일 뿐이니까. 그냥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커뮤를 본다면 이런 영상 같은 거 특히 만들 필요도 없겠지만, 커뮤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. 알려드리면서 만들어봤습니다. 2단 점프한 다음에 보조 공격하면 참고로 땅을 꽉 내려찍어요. 이 클로 무기를 껴서, 아 클로 저거 모듈을 껴서가 아니라 다른 걸로도 된다고 해요. 저도 이거 친구한테 들었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